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세종시는 이같이 밝히고 세종에 만들어질 제2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윤 대통령의 세종청사 방문은 지난달 6일 이후 4주 만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청 지원 요새에 맞춰 여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옵니다.